이번에는 남북정상회담 사상 처음 공식 의제로 다뤄진 비핵화 방안에서 어떤 내용이 합의됐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정상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을 관련 국가 전문가들이 보는 데에서 없애기로 하고 또 영변 핵시설도 미국이 그에 맞는 조치를 할 경우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김혜영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남북이 합의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북한은 기존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우선 북미 회담 이후 추진해온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폐기를 관련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그 국제사회의 그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응 조치를 전제하긴 했지만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등 추가 조치도 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내비쳤습니다. 미래 핵을 만들지 않겠다는 북한의 핵 불능화의 실천적 단계에 들어간 거라고 청와대는 자평했습니다. 다만 현재 핵은 합의문에도 공동회견에서도 거론되지 않아 북미 간 협의로 공을 넘긴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도 현재 핵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북미 대화 진척에 따라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남북은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는데 이번 합의 내용이 북미 협상의 속도를 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SBS 김혜영입니다.